지난주 두 분의 재벌 임원과 행정고시를 거친 한 전 시장님의 자살을 접하였습니다. 돈과 명예를 다 가진 분들이었는데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나태의 잠은 잠언 6장에서 우리를 빈궁하게 만들지만 시편 127편에서는 육체의 잠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항해에서 짧게라도 잠을 잘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시편 1편은 묵상에 대해서, 2편은 메시아에 대해서, 3편은 고난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 2, 3편이 시편 전체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군왕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있는 이 땅은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상이기에 하나님이 비웃으시지만 잠시는 고난이 필수적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3편은 비탄시이지만 문학적으로는 가장 아름다운 서정시의 하나로 꼽힙니다. 시편 3편의 저자 다윗은 고난의 광야길을 일생 걸어갔다고 봅니다. 그 같은 동족 친척에게 이제 배신을 당한 그 시편 54편이 있는데 오늘 3편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을 넘어서 죽임을 당하기 직전의 시입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서 단잠을 잤다고 합니다. 진정한 왕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이 단잠을 잘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겠어요. 첫째로 대적의 정체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셀라. 이 시의 배경은 사무엘하 15장에서부터 18장까지예요. 시편 3편 제목에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벌써 제목만 봐도 너무나 슬픕니다. 이 전쟁은 그러므로 이길 수도 질 수도 없는 전쟁입니다. 이긴다고 하면 아들이 죽고 진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가 무너집니다. 이것처럼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적의 정체를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대적의 정체를 보니 우선 대적이 참 많습니다. 1절에 보니 어찌 그리 많은지요. 2절에도 많은 사람이 있어. 6절에도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한다고 했어요. 대적은 너무도 적극적으로 나를 치고 노도와 같은 형태로 몰려옵니다. 다윗은 너무 몰리고 있어요. 예, 일생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싸운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에게 버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배반까지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너무나도 솔직하게 나의 대적이 많다고 세 번이나 고백을 해요. 조롱하는 자가 많다고 합니다. 그냥 한계 상황을 인정했어요. 그 다윗의 대적이 많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즉 한계 상황이 무엇인가 말입니다. 자 사무엘하를 보면은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이 많았다고 해요. 그 당시 압살롬이 자신을 따랐던 백성들의 마음을 다 도둑질을 했습니다. 다윗의 가장 신뢰했던 모사 아이도벨까지 압살롬의 편에 서서 다윗을 이제 그 추격할 것을 제안합니다. 시편 41편 9절입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15장 15절입니다.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이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며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이도벨은 다윗의 기막힌 책략가이고 모사가이고 그에게 묻는 것은 하나님께 묻는 것처럼 여겨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도벨이 왜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지금 고향 길로에 있을까요? 그것은 이 사람은 벌써 초기에 음모에 가담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다윗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아이도벨의 손녀가 바로 다윗이 범했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였습니다.
그러니 다윗에게 감정이 상해 있었겠죠. 그렇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아이도벨이 하나님의 택자가 못 됐기 때문에 그 하나의 사건 때문에 다윗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단순히 배반한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판단하기에 압살롬이 다윗을 물리치고 정권을 잡으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구속사가 아니고 세속사 쪽으로 다윗을 좋아한 거예요. 바세바는 핑계고 결국 두 주인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압살롬에게 가니까 이 똑똑한 아이도벨도 권력의 흐름을 잘못 파악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굳건하게 붙잡혀 있지 않으면 순간의 선택에 따라서 이제 영혼을 좌우하는데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 큐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그랬어요. 또 내게 해를 많이 입힌 그 알렉산더가 있고 또 나와 힘들 때 나를 변명해 준 자가 없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힘든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바울에게도 이렇게 배반하고 해를 끼치는 나머지 막 사자 같은 제자들이 있어서 거기서 건짐을 이제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 가까운 친구가 대적하는 경우를 늘 대비해라. 근데 그들이 배반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 지금 아이도벨처럼 결국 세상을 사랑하는 걸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자라면 우리가 세상 좋아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있잖아요. 압살롬을 따라가지는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넓은 글이니까 이렇게 참 분별이 어렵죠.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잘생기고 스펙 있는 사람을 좋아하죠. 목사도 이 장동건 같은 분이 하면 아마 많이 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압살롬 외모가 너무 출중합니다. 아이도벨도 분별 못한 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손녀가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사는데도 탤런트 송 아무개 사진을 딱 붙여놓고 할머니보다 더 좋아하고 아침 저녁으로 지금 묵상을 하고 있어요. 사단은 우리들을 한계 상황의 고통으로 시험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조롱으로 또 너무나 재차 또 시험을 합니다. 이럴 때 내 힘으로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압살롬 아들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근데 모두가 아들 편을 들고 있는데 다윗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 변명을 할 수도 없잖아요. 자식에게 맞아보신 분은 이해가 좀 되실까요? 다수의 생각과 판단은 우리들의 생각과 활동과 범위를 넓히는 그런 측면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판단을 흐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수 그 자체가 진리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수에게 늘 주눅이 들어 있어요. 늘 이렇게 주눅이 들다가 우리들 교회가 다수가 되었습니다. 한나처럼 성전 뒤에 끝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소수 쪽에는 성령이 없고 다수가 되어서 성령이 임했습니까? 옛날에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그때 무시를 당하고 미움을 받아도 저는 항상 과부 이 주제를 인정하고 직분을 탐할 수도 없었고 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내 약재로로 사람들 살리는데 그냥 앞장섰어요. 그 조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느 부목자가 나눔을 하는데 결혼식 때 자기 7, 80%가 안 믿는 사람들이었대요. 근데 그러다 보니 목사님께서 불신자인 장인 어르신께 교회 다니세요라며 결혼식 예배 중에 5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장인 어르신이 너무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장인 어르신이 기분 나쁜 게 그게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또 며칠 전 직장 상사가 불러서 네 결혼식 때 대단했다며 그러면서 더 높은 상사는 그게 이상하다 야 그러는데 그게 또 조롱받는 것 같았대요. 그래서 결혼 예배 때 욕을 먹고 장인 어른께 욕을 먹는 게 힘들어서 1년 넘게 결혼식 촬영한 CD를 아직 못 봤대요. 그래서 그런데 직장 상사로부터 받는 조롱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초원지기님이 저도 세상에 대해 두렵고 인정받고 싶은 게 있는데 목사님은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는 것에 관심이 있으셔서
거기 관심 없는 99명에게 욕을 먹더라도 이 한 명의 구원을 위해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고. 예. 그래서 이제 다음 달 유아세례 때 벌써 이제 아이를 낳아요. 장인 어르신 모시려고 하는데 기도 부탁한다고 그래 이렇게 나눔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제 청년부 모두 주례를 못해요. 초원지기들만 해요. 그러니까 신랑이 아마 믿음이 없는데 신부 때문에 한 것 같아요. 신부가 초원지기고 그냥 아마 이제 목자도 믿음이 없든지 부목자였든지 앞으로 주례 부탁 잘해 주시기 바래요. 주례해달라고 줄 섰는데 나를 모실 때는 정말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오신 분이 또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목자 이놈이 내가 주례를 해줬는데 이런 말을 하다니 제가 이렇게 조롱을 받고 삽니다. 정말 여러분 저한테 주례받고 싶지 않아요? 인생의 소원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이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을 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온다고요. 자, 대적의 정체는 이렇게 수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너무나 비열한 저주의 말이에요. 이제 본래 이 말은 사울 왕가의 사람이었던 시므이로부터 이 저주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 안에 너를 위한 구원은 없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리가 없다. 그래서 과거를 막 들춰내면서 수없이 나라를 위해 전쟁할 때 피 흘린 것을 빗대요. 또 우리아를 죽인 것을 빗대요. 네 손에 흐르는 피를 봐라. 이 일은 너에게 있어야 할 일 아니냐? 그러면 시므이는 막 다윗을 저주하고 욕을 퍼부었어요. 너 회개케 하느라고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신 거야. 맞는 말 같지만 아무 때나 가져다 붙이면 이 구속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아들이 그러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윗을 이제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살았던 다윗에게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 말보다 더 견디기가 힘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2절에서 그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영혼을 향해 하는 말이 Say of my soul이라고 그게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인데 이것은 다윗과 압살롬 사이의 인간적인 이간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이간질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사단의 아주 궁극적인 목표인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픔이 배반인데 그것도 그 사랑하는 아들의 배반은 너무나 고통이죠. 근데 이 고통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가 자기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무지한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어요. 얍삽한 요압에게 도리어 다윗은 칼은 눈이 없어서 이 사람도 치고 저 사람도 베느니라 우리아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주 완악했습니다. 그 사건은 끝나는 듯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소행을 괘씸하게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지적했어요. 다윗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회개를 했어요. 회개했다고 제가 면해집니까? 이제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자녀들의 음란과 살인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윗의 죄 때문인 거를 모두가 알아요. 옆에 사람들이 알아요. 근데 이렇게 아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배반할 때 다윗이 죄가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단은 과거의 죄를 들추어내면서 공격을 합니다. 이럴 때 숨길 수 없는 나의 죄로 한계 상황에 대적이 일어난 것을 인정하고 그냥 힘든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미 회개했잖아요, 그죠? 그가 바로 나라고. 근데 그 뒤에 가서 한번 회개한 거를 뒤에 가서 이렇게 들춰내는 건 사단이 그거는 이제 격동시키는 거예요. 그런 데는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사단의 목표를 꿰뚫었습니다. 그래서 시므이에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는 대신에 자신의 이 괴로움을 정말 나의 대적이 너무 많다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을 받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죄악은 현실과
대면하지 못하고 겉도는 곳입니다. 고통은 가능한 한 빨리 잊거나 별거 다니랴 이렇게 여기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에요. 잊는다든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것은 비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자, 나눔이에요. 아들 두 명 있는 여자와 재혼을 했었는데 딸은 나가서 잤다고 합니다. 그게 딸의 돌파구라고 생각해서 그냥 묵인했대요.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힘들 때 자신을 직면하기 싫기에 아 저거 별거 아니야 그러면서 악을 묵인하고 고통을 부인하고 마취시키고자 일로 술로 여자로 피하다가 이제 적극적으로 중독으로 가게 됩니다. 또 힘든 현실을 소극적으로 오랜 시간 회피할 때 우울증이 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다윗은 중독과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1000%, 10000%였습니다. 자, 힘들면 힘들다고 고백을 해야 돼요. 인생은 자존적인 교만이 있어서 고통 가운데 가장 힘든 고통은 주위 사람들의 조롱이에요. 무심하게 또는 뒤에서 악의적으로 조롱하는 소리는 비수가 될 수 있습니다. 대개 우리는 아프고 힘든 말을 들으면 자꾸 그 말을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저만 해도 자주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생각하고 그 말을 한 사람을 또 생각하고 또 그 말을 들은 나를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꾸 그 말의 수렁에 빠지고 그 말을 한 사람들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탓합니다.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한 사람들을 미워하고 말로 대항하거나 복수를 생각하며 다 머리에 쥐가 납니다.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이제 자기에게 자기가 당한 일을 일러바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 되었다고 생각하고 다 잊어버려요. 아이가 이럴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아빠에게 말하는 순간 그 순간 그건 자기의 일이 아니고 아빠의 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적이 많다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이제 그 하나님의 문제가 되잖아요. 기도는 참 이렇게 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로 바꿔지게 되는 것이죠. 자, 대적이 괴롭히십니까? 괴롭힌다고 하나님께 구합시다. 이렇게 힘들 때 2절 후반부에 셀라가 나옵니다. 예,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나이다 셀라 나오는 거예요. 오늘 셀라가 세 번이나 나오는데 이거 굉장히 위급한 신고예요. 지금 이거 셀라가 세 번이나 나왔어요. 셀라가 뭡니까? 예, 여러분 영원토록 셀라 기억하세요. 이것은 음악의 휴지부 정도 되는데 연주를 할 때 보면 바이올린 음으로 늘 튜닝을 하잖아요. 그 A 음정을 누르고 그럼 음이 자꾸 늘어지니까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기가 막힌 고통에서 잠시 숨을 고르라는 거예요. 자기를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잠깐 멈추어서 깊이 묵상을 하고 숨을 고르고 그리고 이제 내 상황이 한계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다시 연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오늘 이 사건이 너무나 위중하니까 세 번이나 셀라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막 힘들고 어렵다고 이러면 다 같이 셀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 셀라 잠시 숨을 멈추세요. 그 자리에 쉬세요. 예, 깊이 자기 자신을 묵상하세요. 한번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세요. 다 같이 셀라,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앞으로 시편에 셀라가 나올 때마다 잠깐 쉬어서 깊이 묵상하시는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오늘 한계 상황에 고통을 가지고 온 분들이 잠깐 자기 생각을 멈추고 말씀을 들은 것이 단잠을 잘 수 있는 해결책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셀라 적용해 보세요. 지금 나를 괴롭히는 대적은 대적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너무 몰리고 있습니까? 아들의 배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일러 바치고 싶습니까? 공동체에서 나눔으로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아들 고통의 나눔을 들려드리겠어요. 목장 나눔이에요. 군대 간 아들 때문에 힘듭니다. 아들이 매일 안부 전화를 해서 미치겠어요. 군대를 갔으면 부대원들과 어우러져야 하는데 이 큰 놈의 아들이 날마다 그러지는 못하고 그래서 이번 휴가에서 정신과를 가봤는데
지금 부대 안에서도 천연 기념물로 있다고 합니다. 할 말도 없는데 전화를 들고 있는 것이 너무 곤욕입니다. 그러니까 초원님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기 생각과 군대가 너무 다르대요. 전 너무 화가 납니다. 본인이 스스로 자기 앞길을 결정해야 되는데 딸과 너무 비교가 됩니다. 이딴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뭐 딸과 비교가 돼요. 딸은 딸이고 아들은 아들이지. 그러니까 초원님이 그래서 목자님은 본인이 결정해서 도박하고 그러셨나요? 네, 물었어요. 제 아이도 내일 모레 군대 가는데 저는 차를 사줬습니다. 그런데도 집에서 안 나갑니다. 차가 집에 그냥 딱 서 있습니다. 벌써 이 얘기를 하면 어떤 초원인지 딱 이렇게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목자가 아이가 눈만 뜨면 관심 갖는 건 게임입니다. PC방에서 며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원님이 빨리 고치고 변화시키려는 것을 목자님이 인내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목자가 아이와 자신을 똑같이 봐야 돼요.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님이 결국 드러난 게 있는데 군대 초창기에는 교회 못 가게 하는 게 힘들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상병이 되어 갈 수 있는데 가기 싫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힘들어도 가셔야 돼요, 교회를. 그러니까 초원이 전화를 잘 안 받아줘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전화 잘 받으라고 하는데 왜 안 받으세요? 진짜 기다려 주시고요. 그게 제일 빠른 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드님도 다른 목자님도 저희 아들도 필리핀 갔을 때 매일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런데 그냥 저는 그 아이가 전화할 때마다 끊지 않고 그냥 먼저 끊지 않고 그냥 기다려줬어요. 둘이서 침묵 가운데 가만히 그냥. 그러니까 또 다른 목자님이 저도 마을님 아들과 비슷한 경험이 있어 그 마음을 잘 압니다. 아이가 많이 외로운 것이에요. 아버지도 군대 있는 동료들도 그 누구도 자기 편이 없을 때 외롭고 그래서 PC방으로 회피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초원님이 아드님 편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 편이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들 얘기하니까 아들 문제가 다 있어가지고 한마디씩 다 목자님이 거들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아들 문제보다는 이렇게 공동체가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가서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애들이 말 안 듣는다고 공동체 안 들어가세요. 예. 후일에 무슨 일 당할지 모르노라. 예,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 두 번째 단잠을 잘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을 했기 때문이에요.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자, 대적의 정체가 수가 많고 나와 하나님을 이간질시키는 비열한 저주의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구원받지 못하니 아들이 저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다고 사무엘하 16장 7절에 보면 세상에 그 시므이가 저주를 다윗을 저주하면서 피를 흘린 자 사악한 자 가거라 가거라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이렇게 지금 독설을 퍼부을 때 이 독설을 누가 막아주겠습니까? 하나님밖에 부를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3절은 여호와여로 시작합니다. 그냥 내가 대적의 정체를 알고 나면 사람에겐 도움을 구할 길이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여호와여, 주여, 주님 부를 이름이 그것밖에 없어. 주님이 누구신지 그러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누군가 똑바로 알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믿음의 근거이고 내용입니다. 내용 없는 믿음 때문에 시련이 오면 자꾸 낙망하고 좌절합니다. 내용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의 내용이 너무 허접합니다. 다윗은 방패 대신 하나님을 알았어요. 방패는 지킨다 보호한다는 의미예요. 막아주는 것이 방패예요. 무엇을 막아주나요? 주님이 이 독설의 아픔을 막아줄 나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나를 지키십니다. 방패의 특징은 누구도 뚫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막으시면 나를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다윗은 대적들이 일어나서 그를 치려고 하는데 방패 되신 하나님이 그를 딱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 방패 되신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 되시기도 합니다. 나의 영광은 이 세상 지위도 재물도 권력도 아닙니다. 아이돌 스타로부터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은 명예와 영광을 먹고 사는데 최고의 영광을 경험했던 다윗은
지금 너무나 비참한 지경에 있습니다. 절망에 빠져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시선을 들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한번 회개했는데 시므이가 욕하는 게 다 맞잖아요. 그죠?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죄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나 절대절명의 시간에 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시고 영광이시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오늘 나의 머리를 들어주신다고 하십니다. 머리를 드신다는 것은 다윗을 높이고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손발의 힘이 풀린다든지 머리가 천근만근 무거워질 때 우리가 저절로 머리가 숙여집니다. 그때 머리를 떠받쳐 주시는 주님이세요. 자기 아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의 머리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 기가 막힌 고난에서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라고 고백을 하십시다. 입술의 고백이 정말 이렇게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고백 한번 해보십시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와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네,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단잠을 잘 수 있는 이유는 이제 대적의 정체를 알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묵상했으면 이제 세 번째는 그러니까 응답받는 기도를 이제 했기 때문이에요. 4절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셀라. 기도하는 것을 보면 아름다워요. 그러나 기도는 내가 나의 목소리로 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가장 힘이 있고 응답받는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목소리는 기도하라고 주신 것이지 화내라고 주신 목소리가 아니에요.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사는 인생처럼 축복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 목소리로 성산에서 응답받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면 응답이 풍성해집니다. 성경을 알아야 주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구원이 풍성해집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을 모르면 시편이 해석이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압살롬의 인생을 생각하며 큐티할 때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신약을 구약으로 구약을 신약으로 이제 관주를 찾아보고 이 배경이 왜 이래서 이렇게 됐지? 저자의 뜻을 생각합니다. 누가 집사 시절에 저보고 아예 알미워. 집사님 왜 이렇게 큐티를 잘하는 거야? 그러면 그분의 뜻은 미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쁘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표정 다 없이 책에다가 아이 알미워 이렇게 써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미워하는 것으로 문자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산 성산에서 구속사적인 구별된 가치관을 가지고 저자이신 주님의 뜻을 묵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행간에 무슨 뜻이 있는가? 아이 알미오는 이뻐서 한 소리야. 이런 거를 이제 묵상을 해내니까 오늘날 우리들 교회 이렇게 됐다 이거죠, 그죠? 근데 다 문자적인 뜻으로 그건 미워하는 뜻인데 왜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가? 이러면서 이제 공격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아 이거는 나를 사랑한다는 뜻이야. 남편이 죽었는데도 이거 나는 편해. 나를 사랑한다는 뜻이야. 이게 구속사예요. 할렐루야. 남편이 죽었으면 무조건 하나님이 나쁜 분이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고 내가 남편이 죽었어도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이렇게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들어야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도 모르고 무조건 소리만 높여서 아버지! 이것만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이 시험 붙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이 직장 되게 해 주시옵소서. 10시간을 소리를 부르짖고 기도한다고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윗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압살롬이 너무 나쁜 놈이잖아요. 사단에게 노력을 당하긴 했지만 그렇게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면 되겠어요? 그러나 그 원인은 다윗이 제공을 했어요.
왜? 부인을 여러 얻어 드렸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부인 마아가의 아들 딸이 다말과 압살롬이었어요. 근데 또 다른 부인 아이노암의 아들인 다윗의 장자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강간했어요. 근데 어머니 배가 같은 누이였기에 압살롬이 분노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근데 압살롬 혼자만 누이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인간의 사랑이 얼마나 얄팍해요? 암논이나 압살롬이나 둘 다 똑같은 사랑을 하고 있어요. 육신적으로 사랑해서 강간을 하거나 정신적으로 집착한 압살롬의 사랑은 딸의 이름까지 다말이라고 지었지만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나라를 말아먹은 아주 눈먼 사랑이었어요. 더 무섭지 않습니까? 누이의 일에 대한 상처 때문에 그 아버지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자그만치 11년 동안을 계획을 세우고 준비했어요. 암노보다 더 무섭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상처가 있어서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죽어도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돈이 없다고, 자기 속을 썩인다고,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 그 모든 문제에 내가 미워해야 될 대상 하나를 딱 정해놓고는 늘 거기다가 탓을 돌립니다. 엄마 때문에 남편이 바람 피는 거, 엄마 때문에 애가 공부 못한, 당신 때문에 이제 뭐 안 되는 거, 이거 있잖아요. 다말이 강간당한 사건의 원인을 암논에게 돌리다가 암논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윗에게 탓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탓하기 좋아하는 압살롬의 다말과 같은 상처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다 병입니다. 인간의 타락에서 온 산물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사단이 그 미워하는 마음으로 역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보면 자기 식구들끼리는 또 너무 잘 지내는 거예요. 다말과 그 마아가와 압살롬. 지네 식구끼리는 아주 압살롬의 특징도 누이 다말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 이복인 이 형들과 이 아버지는 너무 또 미워하는 것. 그런데 또 백성들에게는 그 자기 유익을 위한 권력을 위하여서는 또 너무 잘해서 마음을 다 도둑질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분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압살롬을 보면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너무 좋겠죠? 이렇게 아버지를 미워하거나 말거나, 그렇게 아버지를 미워하거나 말거나 우리는 그냥 잘생기고 돈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죠?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혹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상처와 원망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그만 수고하고 안식하세요. 절대로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애매하게 당하는 것 같아도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에게 하시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붙여준 사람들인 것. 이제는 누구를 탓하고 사건 자체에 집착하는 것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또 자녀가 공부를 못한다고, 몸이 약하다고, 그것도 다 나 때문이라고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도 좀 버리시기를 바라요. 압살롬은 이미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유기된 자예요. 여러분, 압살롬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압살롬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미워하는 거, 집착하는 거, 이거를 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죽어도 해결이 안 되면 기도가 되지 않냐고 응답도 되지 않습니다. 아셨습니까?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성경의 문맥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위대한 해결책입니다. 믿음으로 내 가족의 가족사, 교회사, 나라의 역사를 읽어내는 것이 구속사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목소리로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승만을 다 독재자라고 하지만 그것도 맞지만 이 나라에 또 예수를 가져오고 제헌국회에 기독교가 펼쳐지고 그래도 공산주의를 택하지 않고 이 민주주의를 택해준 그분을 구속사적인 맥락으로 보면 감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맨 한쪽으로 독재자.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압살롬 한쪽에서는 너무나 나쁘지만 한쪽에서는 상처받은 정말 너무나 어린 새같이 그 부모로 부터는 상처를 받았죠. 항상 구속사적으로 사람을 봐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이걸 깨닫고 서원 기도를 하면서 입술을 깨물면서 신은 기도를 하고 피눈물 나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이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된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영혼의 음식과 같습니다.
애매하게 당해도 우리는 다윗만 쫓아가면 됩니다. 내 속에 압살롬을 물리칠 수 있도록, 또 내 속에 있는 끔찍한 다말의 사건을 잊을 수 있도록, 그 모든 사건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사건임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배경을 알면 내가 오늘 압살롬 입장에서, 다윗의 입장에서, 그리고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 입장에서 대비시켜보고, 우리 집에도 같은 죄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니까 바로 이것이 성산, 거룩한 산, 구별된 가치관으로 기도할 것이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오늘 성산에서 응답하신 하나님을 알아들으셨습니까? 적용해 보세요. 그러니까 구별된 가치관으로 성산에서 응답받아야 할 나의 상처는 무엇입니까? 내가 못나고 부족한 것이 누구 때문이고 어떤 일 때문이라고 습관처럼 말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 큐티를 해도 치유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으로 온전히 해석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발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이 말에서 해방되게 해달라고 나누시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절대로 그런 건 없어요. 절대로 누구 때문인 건 없어요. 어떤 경우도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항상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단잠을 잘 수 있는 네 번째는 내가 할 일을 내가 했기 때문이에요. 자, 5절. 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자, 우선은 응답받는 기도는 이 배반과 두려움과 상실감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속의 생각들을 치료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이 무서운 환경 가운데서 주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최초의 응답이 잠을 자는 것, 최고의 응답도 잠을 자는 것 같아요. 잠을 자야 치료가 시작이 됩니다. 그 잘 자고 깨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3편을 아침의 노래라고 합니다. 그는 원수 앞에서 잠을 잘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근데 여러분 중에는 잠을 자는 것보다 일어나는 것이 더 두려워서 자는 게 싫은 분도 있어요. 근데 단잠을 자면은 아침에도 기쁘게 일어났습니다. 왜냐고요? 오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6절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고백은 호세가 아닌 거예요. 자신을 달래고 힘을 내기 위해서 그저 한 말도 아니에요. 이것은 진실된 승리의 고백입니다. 오늘 시편 3편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오늘 내가 누워자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에워싸고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나를, 오늘 시편 전체에서 얼마나 이 내가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 맡겨도 나는 잠이 안 온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겼다면 내가 할 일이 있다고요. 기도도 나의 목소리로 해야 되지만 잠도 내가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잠을 자려면 침대에 들어가 있어야지 커피 먹고 앉아서 잠 안 온다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같이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무슨 자신의 일을 했기에 이 잠을 청할 수 있었는지 보겠어요. 다윗은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압살롬의 반역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모든 노력을 하고 기도했어요. 다윗은 위험을 무릅쓰고 압살롬에게 아이도벨이라는 모사가 있는데 후세를 보냈어요. 그리고 다윗이 이기는 전략을 택하도록 했어요. 그걸 택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전략을 말할 후세를 거기에 보냈어요. 굉장히 위험하지만 하나님 나라 일이니까 이렇게 함께하는 지체가 있더라고요. 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다윗의 연락책으로 도망 나올 때에 거기 남겨놓았어요. 우리 연락을 또 해야 되니까. 이 땅에서 전쟁은 사람들끼리 하는 것이기에 자기가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할 일을 대신해 주시지는 않아요. 저도 지나치리만큼 지나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뭘 그것까지 목사님이 하시는가. 그런데 제가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볼 수가 있어요. 늘 결정도 해야 돼. 해야 될 일도 있고. 예. 그런데 저는 걱정 주식회사 대표 맞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걱정이라고 인쳐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항상 공인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는 것, 조심도 또 조심, 인간의 할 일,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가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목소리로 기도해도 내가 할 일도 해야 하고 잠도 내가 자야 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단잠을 자기 위해 영육간에 내가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섯 번째는 공의의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뺨을 친다는 것은 내 대적들이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 이 뺨을 치는 게 얼마나 수치인지 아시죠? 다음에 악인의 일을 꺾으셨다는 것은 공격하는 자들의 일을 부서뜨린다는 말이에요. 아직도 다윗을 죽이려는 세력들은 강하고 쫓기고 있는 신세예요. 근데 이미 다윗은 응답을 받았어요. 저희들은 수치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응답의 클라이막스는 8절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예, 지금 이 백성이 누굽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멸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의 복을 주의 백성들에게 내려달라고. 이것이 최고의 응답인 줄을 믿습니다. 보복 기도와는 다릅니다. 시므의 비열한 비난에 대해 다윗의 대처 방법은 저러 저주하게 버려두라. 사무엘하 16장 11절입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 시므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제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더 나가서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셀라. 우린 숨이 다 막혀요. 그죠? 이 세상에 원수는 없는 거예요. 예, 가장 큰 원수는 내 속에 있는 욕심인 거예요. 시편도 이렇게 성경 전체를 알고 읽으시면 적용이 풍성해집니다. 근데 대적이 없는 사람들은 이 시편을 읽고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그러면 저는 대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하나님 믿음은 잘 된다고 하면, 아, 맞아요. 예, 제가 잘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붙들어서 누워 자고 깬다고 하니까, 그렇죠. 난 항상 잠을 잘 자요. 하나님 붙들어주니까. 난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몇천만 명이 애워쓴다고 해도 나는 원수가 없어요. 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늘의 언어만 쓰는 사람이에요. 큐티가 1분 만에 끝납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누지 마세요. 말만 하면 저는 죄가 없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예, 자,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보복의 기도를 하십니까? 공의의 기도를 하십니까? 오늘 압살롬처럼 정말 오랫동안 회복되기 어려운 이 아들의 상처를 가진 공동체 고백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초음 모임에서 나눈 거예요. 권찰님이 예, 나는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아마 자살했을 거라고. 우리도 교회에 오기 전에 남편은 무서웠고 아마 교회를 떠날 것 같아 부목자 때도 오픈을 못하다가 남편이 목자가 되어 오픈했다. 나는 시댁도 싫고 목자님과 살기도 싫었는데 아들을 남편 삼아 살아왔다. 학교 선생인 시동생이 술을 마시면 이성을 잃는데 위계질서를 찾겠다며 아들이 어릴 때 쇠파이프로 아들을 쳤다가 아들의 뼈가 부러지고 눈알이 빠지고 심지어 실명할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얼굴이 막 함몰됐다는 것. 그런데도 남편은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친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시동생을 경찰에 넘기고자 했는데 남편이 살려달라고 부탁해서 참았다. 그 뒤 남편과는 등 돌리고 남처럼 살았다. 그리고 아들의 눈만 보이게 해주신다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고 기도했다. 여러분도 진짜 어떻게 참 고난의 종류가 장르가 진짜 다른 것 같아. 진짜 여러 가지인 것 같아. 아들은 지금도 눈이 안 좋아 두꺼운 압축 렌즈를 끼고 있다. 지금까지 시동생은 나에게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런 가운데 내 발로 우리들 교회에 찾아왔다. 말씀으로 살아나서 한 주는 울고 한 주는 말씀으로 살면서 큐티하고 살았다. 그리고 내 그만한 죄 때문에 아들이 수고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착한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나 했는데 착한 것이 악한 것이라는 말이 이제는 이해가 된다. 지금은 말씀으로 회복이 되어 같은 방에서 살고 있지만 남편이 너무 미워 한 집에서도 따로 살았었다.
아들도 그때 사건으로 하나님도 떠나고 아버지도 떠났다. 예전에는 아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타일렀는데 지금은 아들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들을 보면서 여전히 트라우마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남편은 아들 하나 없는 셈치고 살겠다고 하니 나는 두려움이 더 많아졌다. 그런데도 아들은 이제 결혼을 했다. 불신 결혼을 했다. 아들은 1년간 전화 한 통도 안 하고 명절에만 온다. 아들이 안 오니 며느리도 안 온다. 딸도 교회 오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걸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나눴어요. 그랬더니 남편 목자께서 저는 자녀에게 감정이 하나도 없다. 육아의 때 해외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컸는지 알 수가 없다. 아내가 양육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집착을 많이 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혈질이 되었고 엄마에게 화를 많이 낸다. 그렇다. 목자님은 그런 것이 별로 없다. 나도 지금은 집착하지 않고 바로바로 사과하니 아이들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초원님이 처방을 합니다. 옛날 같으면 절대로 저도 못했겠지만 이제는 나도 우리들 교회 와서 변화되어서 아이들에게 무릎을 꿇으라면 꿇을 수도 있다. 예전에는 이 아빠의 존재가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알량한 자존심을 내세워 늘 자녀들을 무시하곤 했다. 그땐 평원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들이 동생에게 맞았을 때 목자님이 동생을 야단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권찰님을 어떻게 보면 남자들이 참 어려워하는 타입이세요. 화도 내지 않고 꾸준한 톤으로 끊임없이 말을 하십니다. 밖에서 너무 힘들게 에너지를 쏟아낸 목자님이 집에 오면 쉬고 싶은데 권찰님이 말로 힘들게 하면 참기 힘들 것 같습니다. 예, 맞다. 예, 나도 목자님 없으면 못 산다. 그때 목자님이 저 말이 작심삼일이다. 평호님 이번 추석에 아들이 오면 권찰님은 말수를 줄이시고 목자님은 아들에게 예전에 눈 다친 사건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또 때린 남동생이 집에 온다면 사과를 하도록 해야 한다. 맞아요. 똑같은 톤으로 쉴 새 없이 얘기를 하면 얼마나 질리는 줄 아세요? 우리 집에서 날마다 저보고 질린다고 해서 알아요. 끊임없이 그냥 화도 안 내요. 아무리 저쪽에서 화를 내도 끝도 없이 얘기를 해. 그것도 그러니까 굉장히 큰 지겨움이라는 걸 좀 알고, 그러니까 초원님이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를 지금까지 끌고 오셨다. 방법을 모르는 것도 아니니 결국은 적용하셔야 한다. 누군가 오픈하면 회개의 본물이 터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우리 목장의 나눔을 계속 알려드리는데 정말 목장이 훌륭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전부 들고 일어나서 이렇게 처방을 해주세요. 수십 년 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가 한 번의 오픈으로 모두 편안해지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슬픈 나눔인데 그래도 이 집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니까 이 집에서 가장 믿음 있는 권찰님이 중심을 잡아야 하기에 모두가 권찰님에게 처방을 해주신 것은 권찰님의 수준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예배 끝나고 두 부부가 와서 인사를 하고 갔어요. 여러분들 정말 이런 문제가 목장에서 이렇게 이제 해결이 되고 단잠을 주무시는, 지금까지 조금 응어리 지고 있잖아요. 이게 압살롬의 상처지 뭐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이 압살롬의 상처가 집집마다 있을 것인데 이번 명절을 통해서 좀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단잠을 잘 수 있는 이유는 대적의 정체를 알기 때문입니다. 대적이 너무 많다고 자존심을 다 버리고 이제 위기 앞에서 솔직히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십시다. 그 비열한 말에 놀라지 맙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 영광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응답해 주시는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서 누워 깨게 하여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성산에서 응답을 하신다고 합니다. 내가 할 일을 내가 했기 때문입니다. 공의의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주의 백성에게 주의 복을 내려달라고 우리가 이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나의 믿으신 여호와여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적의 상황을 내어놓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열한 저주의 말에
우리가 놀라지 않게, 그래서 주님을 부르고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와 영광과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거룩한 가치관 성산에서 응답받는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압살롬의 아픔을 이해하고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부르면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나의 죄가 생각나기를 위해서 이제 소원 기도를 하고, 내 아들 압살롬만 살려주시면 내가 못할 것이 없나이다. 주님과 통하는 기도가 되어서 오늘 응답을 받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단잠을 자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대적의 정체를 확실히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대적이 너무나 많고 다윗처럼 몰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외롭고 힘들고 배반당하고 참으로 자녀의 아픔까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오늘 내 아들 압살롬아 불렀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이 이제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의 상처에서 주님만 만난다면, 우리가 어떤 소원 기도를 해서라도 그 압살롬이 달라진다면 우리가 못할 것이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 아니 부를 이름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여호와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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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방패와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하는데, 주님, 성산에 응답하시는 주님이신데 우리가 거룩한 가치관을 가지지 못하고 날마다 나의 슬픔에 연민에 빠지고, 또 이제 이것이 탓이라고, 누구 탓이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없는 구조 속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나가오니 주여, 나에게 단잠을 주시옵시고 나를 붙들어 주셔서 이제 여호와여, 우리 집을 나를 위하여서 일어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구원은 주께만 있나이다. 오늘 이제 아버지는 너무나 부족하고 우리가 너무나 힘들지만,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저 또한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주의 백성에게 주의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울어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주의 백성에게 주의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 주의 백성에게 주의 복을 내려달라고 눈물의 기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압살롬 때문에 너무나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다른 집안의 압살롬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어떤 가운데서도 단잠을 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